이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느 카페.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오늘의 희망인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향긋한 커피 향과 어우러지는 예쁜 꽃들을 보며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이곳은 정신장애인들의 공간 스롤라인입니다. 주문받은 음료를 만드는 분주한 손길 속에서 어느 프로 못지 않은 섬세함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아이스 저기 8개. 우유 많이. 됐어? 오늘 이제 돈 많이 벌겠네요. 재료는 아낌없이 듬뿍. 요즘 말대로 해자롭다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맛있는 음료 한 잔. 직접 맛보지 않아도 그 달콤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스롤라인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스롤라인은 꽃과 커피를 판매하는 플라워 카페이기도 하고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랑 플라워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드리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스롤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롤라인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는 이분들의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분들의 직업 재활을 돕는 직업 재활 사업, 그러니까 훈련 사업을 네, 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플라워 카페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 오픈하려고 했을 때 그 이렇게 화해가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많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카페 오픈을 하려고 하면서 플라워를 같이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보자 라고 이제 태아복지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그 의견을 맞춰주셔서 네, 오픈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에도 그 희망인에서 스롤라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때보다 지금이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 저희가 이렇게 입점하게 되면서 일반 고객들이랑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일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공공기관의 그런 고객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큰 특징 하나는 저희 여기 플라워 카페가 이제 2호점을 저희가 오픈하게 돼서 저희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2호점을 개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호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2호점은 경리단길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고요. 사실 오픈하게 된 데에는 텐마인즈라는 한 기업에서 큰 사회공헌으로 저희가 좀 입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그런 장소도 제공해 주셨고 또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도 주셨고요. 사실 그게 이제 경리단길 살리기라는 그런 한 프로젝트에 하나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용산구에도 저희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슬올라인 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카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착한 가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또 하나, 매장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쿠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황치즈 수쿱 쿠키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칼로 도마 없이 안에 있을 거예요. 도마 선생님. 그렇죠. 정확한 계량이 생명인 베이킹. 슬올라인 식구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됐죠? 네. 됐어. 6g 정도만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황치즈 쿠키. 아, 쿠키요? 네. 네, 뭐 카페 이랑서 쿠키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 아, 한 번씩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아직 서툰어요.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바리스타는 처음이신 거예요? 처음입니다. 일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계량 중인 귀남 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 안 되는 작업인 만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또 다른 직업훈련생 윤호 씨까지 저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데요. 반죽이 끝난 쿠키는 예쁘게 모양을 갖춰 오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빈 데가 있으면 안 되고 네, 준비하고 드디어 완성된 황치즈 수쿱 쿠키.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아까 네. 오전에 네. 뭐 버터 막 자르시고 작업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쿠키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쿠키가 아.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쿠키예요? 황치즈 쿠키라고 아. 수쿱 쿠키. 네, 황치즈 쿠키예요. 아, 그러니까 뭐 추천해줄 만한 메뉴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 이렇게 막 손님들이 네. 뭐 쿠키도 사가고 뭐 커피도 막 사가고 막 하실 때 네. 뭐 어떠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막 자주 팔 많이 팔리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네. 꽃과 식물, 커피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 슬올라인 카페. 그래서인지 직업훈련이라는 어렵고 딱딱한 단어 속에서도 직원들의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네, 여기 그 슬올라인 2호점에서 어떤 담당을 맡고 계신가요? 회원분들이 카페 업무 잘 하실 수 있도록 커피를 제조하거나 그 음료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같이 이제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슬올라인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아, 네, 제 카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 스롤라인에서 스롤라인에 오면서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네. 네. 처음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처음이기도 하신데 해보신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데요. 어떨 때는 저보다 회원분들이 더 침착하게 잘 하시기도 하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카페 업무나 이런 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일하시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잘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이요? 네네. 회원분들이? 네네. 네. 저희가 이제 1호점에서 훈련들이 많이 충분히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저도 그렇고 회원분들도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적응이 되고 나니까 되게 음료 제도도 빠르게 잘 하시고 손님 응대들도 되게 잘 하고 계셔서 네.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2호점이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덧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문과 음료 제조 정도는 알아서 척척. 베테랑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나가. 여기다 붙일게. 얼음이 너무 많다. 아이스 바닐라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QR코드 확인까지 잊지 않는 센스. 몇 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지만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제약이 통하지 않는 이곳. 캄보디아어로 사랑합니다라는 스롤라인의 뜻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카라멜 마키아토랑 레몬 아이스 레모네이드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카페라테 하나. 네이드 다 됐나? 좀 짜서 줘야지. 이때 스롤라인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 서로에 대한 덕담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분은 어떤 손님일까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계속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별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지껏 많이 도와주셨는데. 별말씀을. 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기로는 스롤라인 2호점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도움을 주셨나요? 네, 저는 텐마인즈의 박진흥 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스롤라인이 입점에 있는 이 위치의 건물하고 기본적인 설비들을 다 무상으로 빌려드리고 여기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이런 거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주 우연찮게 저희가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영업이 경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영업을 접게 됐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기업 차원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 사옥의 1층과 2층을 이런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내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자립을 경제적 자립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 장애인 분들도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팀씩 다 모셔가지고 이곳에서 저희 사옥에서 영업을 편안한 마음에 무상으로 저희가 모든 걸 다 좀 빌려드리고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 사회공헌의 이제 일로 이제 소나 이호점을 이제 무상으로 일해주시고 마음껏 주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 저희 스롤라인하고 미팅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갖다가 계획을 나누고 할 때 사실 조금 걱정은 있었어요. 이게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성실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시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또 안전하게 자립을 해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저희 직원들도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 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스롤라인은 장애인들이 이제 직접 고객들과 마주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다른 직업재활 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사실 직업재활이라는 게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진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거가 진짜 직업재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람을 대하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이렇게 그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슬로이랑 같이 일하면서 좀 나타난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당연히 약물 관리까지 이제 잘 하시게 되면서 재입원,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는 그 횟수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특징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환절기랑 이런 부분들을 잘 못 견디셔가지고 입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거나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 가족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절해드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여기를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입원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한바탕 지나간 자리. 조금 쉴 법도 한데 윤호 씨의 손은 더없이 바삐 움직입니다. 아까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네. 되게 금방 빠지나 봐요. 점심때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하루 중에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많이 왔다가 이제 그 후에는 약간 좀 한가 봐요? 아침, 오전 때하고 점심 때가 사람이 제일 많고 그 후에는 이제 오후에는 좀 한가한. 오후에는 좀 한가한 편이고? 오후하고 저녁에는 좀 한가한.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좀 먼지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청소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손님들이 가신 후에는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장 청결을 위하여. 네. 아까처럼 손님이 되게 많을 때는 네. 진짜 정신 없잖아요. 네. 근데 막 내가 커피도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들고 이제 손님이 다 빠진 다음에는 어떠세요? 막 좀 힘들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음도 뿌듯하기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좀 여유롭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롤라인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김기남이라고 합니다. 이 스롤라인 요점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네, 2호점에서 음료 제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카페 업무 하시면서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왜 그게 제일 자신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고 거품기로 거품되는 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잘 나와요. 거품이. 네, 커피를 만드시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드시고 막 맛있다고 하시고 쿠키도 맛있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람 있어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 거가 손님에게 맛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보람스러우신가요? 뿌듯하고 보람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일반 사람들은 그 정신장애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장애에 비해서 되게 많은 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일반 장애보다는 편견이 심한 건 되게 사실이고요. 사실 저는 그게 이제 방송 매체에서 뭔가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대부분 정신질환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사실 이제 정신장애를 앓고 계시는 이런 지역사회 만성 정신질환자분들은 그렇게 위험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관리 잘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재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정말 다르지 않고요. 조금 예민하다 정도지 그렇게 많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롤라인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롤라인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스롤라인에 접속하셔서 스롤라인에 다양한 상품을 구입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후원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정신장애인 분들이 할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수익금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재활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더 큰 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가장 이제 궁극적인 저희 목표는 더 많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거쳐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점점 사업이 확장돼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그 재활에 약간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스롤라인 2호점을 이용하시는 손님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정신장애자들이라서 일하는 게 더뎌요. 그래서 바쁠 때는 손님들이 참고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